안녕하세요. 여기는 꽃마음 그리다 제5회 향남원에서 우리 꽃그림 작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수업 끝나고 구경 왔는데 아주 예쁜 작품들이 많이 걸려져 있고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회원들은 식사하러 가셨는데 영상 찍기가 참 좋군요. 자, 마루 쪽으로는 쿠션을 연결해 놨습니다. 작품들이 하나하나가 정성을 들여놔서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선보이고 있네요. 자, 마루에 있는 쿠션 세트들을 구경하셨고요. 잔디 아래는 다른 작품들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은요, 기와장으로 정겨운 느낌의 담이에요. 그 밑으로는 우산이나 양산에 든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와 보시면 좀더 생동감 있게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시화인가 보네요. 저는 일단은 또 저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 생활수목화 꽃그림이 화선지에 첫째 그려진 다음에 생활수목공예 파트로 나무나 원단, 옷, 천에다 그림을 그려서 가정에서 쓰실 수 있고 생활용품의 모든 작품들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생활수목화 연구 5과정에 있는 도치 시리즈를 여기는 밸런스로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쁘군요. 5과정의 도치 시리즈를 작품으로 연결했는데 직접 보시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손수건에도 작품이 나와 있고요. 청치마인가 보네요. 앞치마.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가 그늘이 져 있어서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모자에도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